우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보단 투기를 위해 삭발까지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금정구 지역위원회 김경지 위원장님 모시고 뜨거운 박수, 뜨거운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 김경지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7개월 전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영정사진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보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딱 7개월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천만의 모두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연합 어디쯤을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차적 임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광우병 사태가 재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피스 보고에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저장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방류량을 모두 방류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알고 계십니까? 30년, 40년입니다. 그리고도 이 방류량을 다 방류하고 나면 탱크가 비는 것이 아니라 또 채워진다고 합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방류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커지자 드디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시위에 집회에 물대포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또한 정부 여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우리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육공화국도 아니고 어디도 아닌 제5공화국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7개월 전에 이태원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나 허망하게 보내왔습니다. 그 이름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보내왔습니다. 그랬더니 7개월 후인 지금은 우리의 바다를 내어줄 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를 포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시민단체, 모든 시민은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항하는 광범위하고 단결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범시민, 범국민 서명대회, 서명 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SNS로 할 수 있는, SNS에 능한 분은 SNS를 하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은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민주당이 조금 앞장, 반발짝만 조금 더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로 우리의 길을 대신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시민단체, 모든 시민이 연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전!